미포만 책임지고 잡으면은 괜찮긴 한데 블라디 못 크게 잘 막아주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블라디가 포식자. 뭐 로밍 대박 한 번만 안 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포식자. 선 신발이네요. 저건 좀 싫다. 저거는 킬각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물렁물렁은 한데 문제가 거리가 안 좁혀져요. 쌍포식자라 감전이 없네 상대팀에. 감전 많이 죽었다. 한번 피 빨아. 블라디는 상대할 때 그냥 Q 빨러 올 때 W 긁는 게 이렇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암무빙 칠 때. 이러면 이 친구 어쩔 수 없이 미니언에 빨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냥 Q는 빨려도 큰 문제는 없는데 강화 Q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암무빙 칠 때 긁어주고. 이거는 이번에 킬각 볼게요. 또 피 먹으러 오면. 오케이. 웅덩이 빠졌으니까 저 친구 강화 Q 쓰러 오면은 들어가겠습니다. 미니언한테 쓰겠네. 이거는 너무 뻔했죠. 오늘 몇 시에 켰지? 12시 조금 넘어서 켰어요. 이거는 블라디가 신발인데 도란방패도 아니고 엄청 물렁물렁할 텐데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블라디가 풀이 빠졌잖아요. 제 친구가 분명 블라디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Q를 쓰러 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Q로 들어가 주세요. 블라디 W만 빼도 이득이라 그라가스 위치 보고 그냥 막 Q 써도 돼요. 강화 Q 때도 써도 돼요. 여기 그라 보였죠? 이럴 때만 빠져주시고. 친구 풀 없어서 풀 없으면 그냥 이런 거 해봐도 돼요. 그라 위치 보이고 하니까 W랑 풀이 확실히 체크됐을 때만 저런 거 하셔도 됩니다. 정글 위치까지. 그니까 블라디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탈론이 주도권을 잡으면 쉽기는 해요, 확실히. 좀 저런 뭐랄까 잘 풀리면 거슬리는 친구들 상대로는 최대한 변수 같은 걸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게임이 잘 풀리더라고요. 이제 블라디가 그 뭐지? 루비 수정을 사왔는데 아까 제가 플래시 체크를 안 해가지고 이건 체크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실수다. 아 체크했네요. 7분 40초니까 한 3분 남았죠. 그냥 블라디를 저도 물론 블라디 조금 잘하는 분들 만나면 힘들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강화키 때도 그냥 이렇게 계속 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확실히 이기는 법인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W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리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 감전 뒤에 계산했는데 이거는 이건 제 실수긴 합니다. 딜이 부족했네. 아 이래서 내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한 건데 괜히 호응하다가 죽어버렸네. 이득 볼 수 있을 때 쭉 봐놓을걸. 까비 까비. 그냥 이거 정글 신경 안 쓰고 게임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글 계속 봐주다가 정글 페이스에 다 말려버렸는데 벌써? 블라디가 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커버렸네. 조금 짜증나네요. 조금. 양쪽 다 정글러가 아니라 정글 오더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오면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오지 마봐. 이거 그라가 그러면 안 온단 말이야. 너 오는 줄 알고. 저거 굳이 그냥 블라디 아니야. 잡을 필요 없어. 블라디 템이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거든요 지금. 미드 라인 빠르게 챙겨주고 탈리아가 레드까지 챙겨라. 블라디가 킬각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죠 확실히 방금 거는. 뭐 블라디가 조금 아니했던 것 같아요 방금도. 저분이 탈론을 확실히 상대를 안 해봤다는 게 티가 나는 게 그 딜을 감을 못 잡으세요 지금. 탈론이 엄청 센데 그 세다는 거를 지금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까비 까비. 그라 아래쪽에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볼게요. 사실 이거 탈리아님 드려도 되는데 그냥 제가 먹고 최대한 한번 굴려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원래 평범한 상황일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는 탈리아님을 불러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와드해서 시야 먹어주고 여기 그라가스. 이쪽 가서 여기다 유정포로 박아줄게요. 실수를 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블루한테 Q를 썼고요. 아니 Q는 저 친구한테 쓴 것 같은데 평타를 잘못 친 것 같네. 이렇게 상대 정글을 조금 환하게 할 수도 있어요 탈론으로. 이러면은 블라디님이랑 그라님 둘 다 화나거든요 솔직히. 둘 다 억울할 거거든요. 블라디도 이게 죽나? 자꾸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 그라가스도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깔끔하게 탑까지 한번 봐줘볼게요. 이건 잡았네요. 나이스. 그라가스가 오는 소리 같은데? 아 W 못 맞춰도 됩니다. 어차피 W 두 대 다 맞았으면은 저 친구가 W 썼을 거라.
오케이, 점화 뺐네요. 점화랑 노궁. 저는 이제 궁쿨이 돌아가지고 Q로 피 채워주고 각 볼게요. 이 친구가 분명 전멸로 뭐 하려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각 보고 있네요. 이거는 반응을 못합니다. 블라디 님이 전멸도 있고 W도 있어서 그냥 계셨던 것 같은데, W를 이렇게 한 대 긁어놓고 전멸 QR 하면은 누가 와도 솔직히 반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분이든.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블라디 상대법과 상대 정글까지 환하게 하는 법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네요. 뜰결에. 네, 이제 빛의 망토랑 기미남은 지금 들고 있는 룬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요즘은 요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일단 11렙 먼저 찍고 돌아다니던 말던 할게요. 11렙을 찍어야 궁쿨도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W 빠졌죠? W 쿨이 한 15초인가 될 거예요. 저 친구 그 벨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직 안 돌았거든요? 아니다. 이게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이 콤보가 그냥 이 콤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티어 불문하고 어디든지 당해주니까 상대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블라디님 멘탈 나가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니 블라디님이 이제는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아까는 솔직히 그 탈론을 자주 상대를 안 해보셔가지고 당해주신 것 같고, 방금 거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멘탈이 이 정도면 나갈만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블라디 입장에서도 조금은 억울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죽나라는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깡으로 밀게요. 안 되겠다. 미포가 짜잔하고 나타나네. 이거 바로스 궁으로 한번 걸어보자. 아! 아! 리포 잡는 건데. 가비. 이거 탈리아 예리하게 잘 들어왔는데요? 이건 잡았지, 이러면. 아, 이거 못 잡나? 아, 잡죠. 못 잡네? 잡나? 아, 뭐지? 아니. 아니, 평타 안 나갔어. 그리고 무슨 초시계가 다 있어요, 상대팀에. 초시계 없는 친구가 없네. 이거는 그냥 집 갔다가 바텀 밀게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요. 근데 그라가스도 오고. 아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 안 한 것도 아니고, 저거는. 방금 거까지 죽었으면은 아마 억울해 죽었을 거예요, 진짜. 지금 저희 팀에, 제가 조금 성장이 압도적으로 잘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잘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못해버리면 안 되는 판이라. 와, 저게 살아? 대박인데? 이거 따라갈만 하거든요? 올라프 친구까지 오기 때문에. 막타, 막타, 막타! 막타. 뭐 이제 어차피 제가 미포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라. 시하. 여기다가 유령 프로까지 깔끔하게 하나 박아놓고 갈게요. 이런 상황에는 지금 제가 압도적으로 잘 컸잖아요. 절대 딜이 안 부족하거든요. 초식이 하나 섞어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생존에 도움이 되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잘려버리면은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한 번이라도 잘리면 이건 올라프가 바텀 가고 제가 탑 쪽을 볼게요. 쓰레쉬가 여기 보였으니까 그라가스도 여기 보이고 미포도 여기 보이고 아 이속 느려진 거 봐. 그라 큐 슬로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그라 잡고 빠질라 했는데 그냥 이거는 미드 라인 밀어줄게요. 저거 타워는 어차피 줘야 되는 거라. 이러면 바텀 타워 밀었죠. 슬레 잡기 한다. 냠. 한입 해주시고 바로 집가서 롱소드 하나 사올게요. 딱히 살게 없네. 그니까요, 들어가서 큐 슬로우가 저렇게 큰줄 방금 처음 알았어요. 요즘 극딜그라가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큐 맞으면 대부분 죽어있던 상황이 많아가지고 슬로우가 저렇게 크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깜짝이야. 아, 슬로우 60%예요? 아, 엄청 높구나. 몰랐네요. 아, 근데 이거 살리아 상태가 좀 그러네. 자꾸 무리하네. 우리 이렇게 비벼지면 별로 안 좋은데. 진짜 이게 저 혼자 잘 큰 거라 다른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큰 거지 잘 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 던지죠. 그라가 좋냐가 없어서. 아 근데 와드 잘해놓는다 쓰레쉬. 이거 쓰레쉬님 승률 좋던데 와드 엄청 잘해놓네. 까비
아 근데 올라프님이 계속 잘해주신다. 이게 올라프를 뽀삐한테 질 수가 없나? 밀리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으니까. 뭐 있나? 어 그라가스 있네요. 나이스. 이거 상대팀이 와야 될 텐데 그냥 포기했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상태 좋아 보니까 이번 판도 그냥 무난하게 밤의 끝자락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판도 딱히 도미니카 이유가 없네. 밤끝이 2750원. 타워 밀면 돈 되겠네요. 뭐 오나? 아, 욕심 너무 부렸는데? 그쵸, 이거는 너무 아니랬죠? 블라디가? 방금 거는. 나 얼마 줬어?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와, 950원 줬어? 우리 팀 탈론 기부천사야? 저는 템이 딱 나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랜만에 불클 한번 올려볼게요. 불클 가도 딜이 부족할 조합이 아니라, 쿨감용으로 오랜만에 한번 가는 걸로. 아, 탈리아 재밌어 보인다. 와 근데 올라프 엄청 무섭게 생겼다. 엄청 험상궂게 생겼네요. 헐 뭐야 저거 어떻게 살아. 아 근데 크라 너무 물렁물렁하다 극딜 가니까. 극딜도 잘 컸을 때나 좋지 이런 상황엔 별로네요. 쓰레쉬 노프에 나 미포 온다 빨리 빨리 빨리. 이거는 바로스 줄게요. 열심히 먹으러 뛰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3시까지 할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벌써 거의 3시 다 됐네?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승 안 끊기면은 밤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일 제가 쉬는 날이라. 방송이 쉬는 날은 아니고 일이 쉬는 날이라. 일로와. 어? 나 이거 어차피 피 찬다. 이거 잡자.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어 큰일 날 뻔했네. 요무 요무 진작에 킬걸. 아 짜릿해. 항상 새로워. 아 근데 저 그라가스가 존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없었으면 저거 잡은건데. 까비. 와 근데 쉔궁은 너무 좋았다. 와. 어 이거 쉔궁 너무 좋았네요. 궁풀이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상 그냥 일반 스킬급이라 막 쓰면은 안 되긴 하는데 어, 막 써도 됩니다. 이것도 잡았네. 한입! 크게 한입! 와 진짜 슈퍼캐리 했는데 슈퍼캐리? CS도 심지어 잘 먹었네 이번 판은. 어 어, 킬 더 먹고 싶다. 지지.